어때요? 첫번째 공연 잘 맞힌 것 같나요? 자, 아예 안 나오면은 그대로 울지 마. Beautiful life, beautiful dream. 내 앞에서만. 번쩍이는 나의 포 속에 알림을 실 틈도 안 되겠었지. 멈출 수 없는 걸음받는 내 길을 걸어 했지. 1년 차 전에서 나오는 내 vibe 너네지 선배답게 후배 위에 용연 동미치게 놀 어디로 가는지 몰라 Just swerving 어디로 가는지 몰라 청소년 그렇게 이제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철을 믿고 제철을 사랑하고 제철을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청소년 팀을 별도로 만들고 다양한 청소년 대책을 이제 시작했고 내년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여건 조성하는데 우리 유경련 교육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약속과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오늘 행사 잘 하십시오. 스스로 고맙습니다.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오늘 우리 제3회 청소년 문화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제천 교육이 한 걸음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참 멋져.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네. 저도 멋지죠? 네. 시장님보다 잘생겼죠? 네. 교수장님보다도 잘생겼어요, 그죠? 전국에 226개의 의회가 있어요. 기초의회가. 그 중에 제가 7번째로 젊어요. 제일 젊은 의장이 83년생이에요. 37살. 제가 7번째로 젊어요.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학생 독립 기념일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천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멋진 행사 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한 사회를 바꾸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맞은 건 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럼 지금의 상황들을 떠올려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나요? 되게 영감하네요. 많은 분들은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 피경쟁으로 정답만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스트레스에 찌들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소소한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이번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억해 주시며 문화제에 참가해 주신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 행사의 진행에 앞서 개막식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빨리 약간 알지. 자, 이제 국민사들이 앞서서 우리 누나들 축하해주기 위해 대한 친구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멀리서 온 만큼 모두한테 큰 박수를 선생님이세요. 지금부터 형님한테 어이! 제1조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학생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6조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 규정의 재규정의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함에 있어 부당하게 간섭받지 아니한다. 네, 고생하신 학생 대표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 그 고생해주신 기수분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다 함께 만드는 문화재 직업계 즐거워 봅시다. 팜플렛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부에 계신 모든 학생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는 각 학교별, 각 기관별 체험 부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며 체험을 즐겨주시고 그 밖에도 공연장 내에서는 공연 라디오와 유퀴즈 공연 분량 같은 격한 행사 이벤트가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여러분 체험 부스 하시고 도전 받으실 수 있게 팜플렛 좀 준비했습니다. 팜플렛 너무 추워. 접수하셔서 미래 한국 부르신 다음에 다양한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얘들아 책까지 만들어 볼래요? 싫어요? 이거를 아 저기 있어요. 저희 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를 우리 스티커 빨리 갖다 주셔야 돼. 야, 그 이참 어디서 만들었냐, 정연아? 소위 나무에서 만들고 싶어. 근데 챙겨. 체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내부에서 공연 라디오를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내부에 그 아이도 전보다 저에게 더욱 연락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마음이 있다. 이런 제 자신이 쓸모없는 것 같고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부럽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다 정해서 미리 대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동창회에서 만나면 다들 잘 살고 있을 때 저만 돈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만날 것만 같아서 걱정돼요.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 상태를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주위 반응이 안 좋을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아마 모든 분들이 환절기나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연자님도 지금 사연자님을 둘러싼 환경이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도 잠시 감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맞아요. 감기가 걸리면 의사 선생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건강해지듯이 마음의 감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사연자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변에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쵸? 예를 들어 사연자분의 가족과 뭐 친구들 혹은 선생님 등등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혹시 마땅히 도움을... 어때요? 차보지 보면 잘 맞춘 것 같나요? 그러면 한 곡 더? 어때요? 여러분! 한 곡 더 듣고 싶어서 거기다! 성혜 거기 옆에 진짜 아예 안 나오면은 공부! 가봐야 1년차 전에서 나오는데 바이 너네 지인 선배 잡기 후배 위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저 스웨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저 모르겠어요